20세기 비디오 아트를 창시한 전유예술가 백남준. 그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미디어 설치와 레이저 작업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바로크 백남준을 이슬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치 교회로 들어가는 듯한 전시장 입구. 1995년 로레토 교회에서의 전시를 오마주했습니다. 과거 자연에 비친 촛불과 현재에 비친 비디오, 그리고 미래에 비친 레이저를 붉은 레이저 광선이 연결한 모습. 세 가지 빛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합니다. 과거의 빛에서 현재, 미래까지 시간여행을 마치고 나오면 교회 밖으로 빠져나와 자연을 거니는 듯한 공간 구성에 마음이 탁 트입니다. 산책하듯 걸어가다 보면 보이는 다양한 빛을 뽐내는 촛불. 초를 하나 밝히고 카메라로 찍은 뒤 다시 여러 대의 삼관식 프로젝터를 이용해 벽에 투사한 작품입니다. 빨강, 파랑, 녹색은 물론 빛이 겹치는 부분에선 노란색, 보라색 등 다채로운 빛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요란한 소리와 어지럽게 쏟아지는 영상에 파묻히는 듯합니다. 공간 가운데 비계를 쌓고 프로젝트를 달아 영상을 표출해내는 모습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벽화를 20m 비계 위에서 그렸다는 역사적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특별 전시입니다. 90년대에 백남준이 장소와 미디어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각과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던 전시들을 지금 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ED 전구와 무선 텔레비전으로 만든 비디오 샹들리에, 안개 속 선명한 레이저가 인상적인 작품 삼원소,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 촛불 TV 등 백남준의 옛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에서 시작해 텔레비전과 비디오, 레이저에 이르는 백남준의 빛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023년 1월 24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